농산물로 대표되는 신선식품 소비도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. 직접 매장을 찾는 것보다 온라인 구매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. 쌀과 달걀 주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김건엽 기자입니다. 새 아이를 키우는 고영주 씨는 아이들을 재운 밤에 스마트폰으로 주로 장을 봅니다. 이유식부터 과일, 채소까지 거의 모든 식재료를 스마트폰으로 골라 주문하고 집에서 받습니다. 마트 가는 횟수가 50% 이하로는 떨어진 것 같아요. 한 온라인몰의 신선식품 매출 비중은 시작이던 2014년 26.9%에서 2016년 처음 30%를 넘었고 올해는 지난 9월까지 32.8%로 증가했습니다.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를 훌쩍 넘어섰습니다. 이 업체의 신선식품 주문은 쌀이 가장 많았고 달걀, 냉동 삼겹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쌀은 무거워서 나머지 상품들은 자주 소비하면서도 보관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들입니다. 과거에 오프라인 중심의 농산물 구매가 온라인으로 크게 변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고요. 이에 맞는 품종 개발과 그다음에 포장재 개발, 마케팅 기술.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맞춰 우리 농업과 유통도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.